포토샵 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네, 오늘 급하게 만든 영상은 지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 글 관련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은 드렸었는데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제이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슨이란 말은 우리 포토샵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언어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한 공통된 약속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요 제이슨 앞에 J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원래 기원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launch.json의 그 의미, 역할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launch.json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 Studio 코드로 돌아와 보시면 지난번에 폴더, 오픈 폴더 설명드렸죠? 그러면 JSX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와 처음에 폴더를 만들 때 launch.json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중괄호로 엮인 게 하나의 그러니까 컴파일 옵션을 설정하는 거고요. 요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VS 코드의 왼쪽에 벌레, 디버그의 버그가 벌레니까요. 요 버그 메뉴를 누르면 요 초록색 버튼이 나오죠. 지금 저는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가 생깁니다. run open file과 run this file. 그래서 run open file과 run this file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상태라면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원래 요렇고요. 요 상황에서 보시면 하나만 run this file이라는 컨피그레이션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해당하는 파일을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파일이 바뀜에 따라서 이 JSON 파일 내부를 하나하나 고쳐주는 게 힘들죠? 귀찮죠? 그래서 이지님이 말씀하신 게 configuration 하나 더 추가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측 하단에 add configuration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언어를 쓸지, 뭐 크롬에서 할지, 엣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지, 노드.js라는 랭귀지 쓸지 뭐 많은데 우리 익스텐션을 정확히 까셨으면 Extend Script Debug Launch Configuration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컨피그레이션 하나 만들어져요. 그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키값, 제가 키값과 value 값으로 구성된 게 JSON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이 뒷부분을 다 지우고 중괄호 안에 파일이라는 걸 쓰면 이렇게 고치고 나서 Ctrl 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디버그 버튼을 누르시면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이 생긴 걸알수 있죠? 아, 여기 네임도 구분하기 쉽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run op, run open file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Ctrl S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이 난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려진 파일을 바로바로 실행하고 싶으면 그죠? 이렇게 탭으로 설정된 파일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한 번만 해두시면 언제든 실행을 하면 해당하는 소스 파일이 실행을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VS 코드의 파일 메뉴를 누르면 launch.json이 나오고요. launch.json에서 우측 하단에 add configuration을 누르면 새로운 configuration 하나 생기는 건데 이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 실행할 때 훨씬 편할 듯합니다. 요 댓글 달아주신 희진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에 여러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올리는 정보만 정보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협업해서 영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델 저는 굉장히 바라는 모델입니다. 특히나 지금 포토샵 스크립팅은 제가 포토샵을 잘 몰라요. 포토샵에서 쓰는 편집했을 때 여러 용어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launch.json 좀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버깅이라는 걸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왼쪽으로 이렇게 줄 번호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시면 빨간색 dot 점이 생기는 걸알수 있어요. 그때 클릭하면 점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F5를 눌러서 실행시키면 상단에 이렇게 버튼들이 보입니다.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에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즉
디버깅이라는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알아두면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해 가면서 실제 변수 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